자, 그런데 어제 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이 과연 이 탄도미사일인지 또 방사포인지 우리 정부와 미국의 분석이 다르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오늘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 정보력 부족이나 오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어제 북한 발사체를 분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합참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한미 합동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발사체가 방사포로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체가 ICBM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며 전략적 도발이 아닌 통상적 훈련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인 반면 방사포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NSC를 열 필요도 별로 없었다면서 우리 을지 훈련 기간에 북한이 이 정도 도발만 한다면 곧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의 정보력 부재나 오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남조선 당국은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현명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